정말 전 제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과외는 일하는 거야 마는 거야? 자존감 좆대죠. 예. 되더라네. 아니 왜요? 저라도 저를 사랑해야죠. 여러분들이 저를 안 사랑하는데. 자, 우리 블랙밀크티님이 또 100개 나이츄 나이츄 츄르. 우리 또 추잉이도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야식 하나? 그냥 아무거나 시켜 처먹어. 내가 왜 네 야식까지 골라줘야 해? 내가 너의 배민이야? 샤워할 때 거울 쳐다볼 수 있냐? 샤워할 때 거울 쳐다보면 좀 잘생겼던데요? 예. 그 화장실의 조명은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거예요. 자존감 떨어지신 분들은 화장실에서 얼굴 한번 보세요. 뭔가 잘생겨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야 될 거울은 딱 화장실 거울이 아니라 지하철 거울이에요. 지하철 계단 딱 올라가고 나면은 있는 큰 거울 있죠. 그 거울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좀먹습니다. 뭐야, 이렇게 X같이 생겼다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죠. 미용실도 맞아. 저도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샤잘깔깁니다. 배에 보랄리는 새기가 무슨 잘생겨 보여. 자, 전 저의 베랄도 사랑합니다. 곽두팔이 누구예요? 곽두팔? 조두팔? 조두팔이에요, 이름이. 곽두팔이 아니고? 아니, 무슨 이름이 그래? 조두팔. 조두팔이 누굽니까? 제가 바로 또 얘기해 줄게요.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 성역이 없습니다. 말을 워낙에나 조리 있게 잘하고 빠져나갈 구멍들을 야무지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변을, 예, 저는 주둥아리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은 성역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건 하지 말아 주시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뭐 조두팔이 누구예요? 뭐 링크 줘봐봐, 랄프야. 뭔데? 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 여자 팬들이 많은 게 진짜 좋은 구조기네. 유튜버들, 여자 유튜버들도. 왜냐면 여자 팬들은 아주 세심해요. 세심하고 말도 이쁘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자 팬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진짜로. 저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많은 시녀들을 거느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씨발 남자로 태어나는 바람에 게다 얼굴도 못같이 생겨가지고 여자들이 전혀 따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여자 팬들이 진짜 좋아. 말 착하게 하고 말 이쁘게 하고 방송할 만 나게 해주잖아. 남자 팬들은 역겨운 새끼들 많죠. 볼게요. 데이트 폭력. 아, 근데 왜 이렇게 무거운 소식이 있니? 약간 나는 그런 걸 다루는 게 좋아. 이게 논란이냐 아니냐 하면서 약간 조금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너가 구조. 여자로 태어났으면 바로 저도 예쁘지 않습니다. 지. 그건 맞지.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대한민국에 더더욱 극심한 암흑기가 났을 거야.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로 태어난다라는 거는 난 진짜 상상하고 싶지 않거든. 세상에 악만 받쳐갖고 뭐든지 세상 탓을 할 것 같아. 좆될 것 같아.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거? 나중에 극심한 형태가 올 거야. 호수염 좀 쳐 잘라보기 싫다. 호수염 알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예, 참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새끼가 됐을 거예요. 데이트 폭력 당한 유튜버 조두팔. 오, 졸라 123 페미 수장. 이쁘게 생기셨는데? 난 처음 보네. 진짜 사람을 이렇게 환멸나게 하는 데는 처음이다. 술 먹고 들어와서 목 좀 아 좀 다루는 게 좀 약간 좀 너무 좀 그렇다. 존나 환멸난다. 못 참겠다. 뭐 동거도 하고 결혼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때렸군요. 목을 졸랐군요. 아, 근데 이게 왜 논란이죠? 그냥 피해자인데? 그냥 피해자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우리 여성분들이
처음에는 다 잘해주고 존나 세상 서이다인데 나중에 좀 가까워지니까 존나 주먹 휘두르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코트님?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남자의 그 성향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잃을 게 없는 새끼들을 만나지 마세요.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여성분들 좋은 남자 고르는 첫 번째는 잃을 게 없는 새끼들을 만나지 마세요. 그냥 조금 얼굴 반반하게 생기고 좀 호리호리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 확 넘어가지 마시고. 조두팔씨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거는 뭔가 이런 그 턱이 종기같이 생겼네. 과거에 아주 나쁜 남자들을 만나놓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나한테 푸는 게 그게 족같더라고 나는. 그 족같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 상처 없는 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근데 지들의 선택으로 지들이 의해서 그런 거지 같은 연애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나를 만났는데 나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워. 저는 안 만나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뭐 내킨 뽑으려고 손 이렇게 딱 가져가는데 왜 그래? 무슨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나 과거에 남자한테 너무 맞아서 그래. 그만 만나자 우리. 왜냐면 그 여자는 화가 나서 그 여자는 상당히 좀 불쌍해. 불쌍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아, 존나 웃겼다. 진짜 하나같이 구구절절 사연인더라.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뭔가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그래. 남자한테 그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을 좀 이렇게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이런 병신 같은 새끼를 만나 갖고 내가 이런 새끼한테 두드러 맞았다니. 내가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수치구나. 내가 인생을 더 잘 살려면 내가 더 연애를 잘 하려면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내 눈을 키워야겠구나. 연기한 거야 그 여자가. 내 눈을 키워야겠구나. 그 때린 놈이 물론 일단 잘못은 맞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그런 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감싸주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 아무리 좋아해도. 예. 오빠 나 이럴라고 만나? 벌써 의심부터 해버리고. 아 그럼 그럴라고 만나지 어떻게 하려고 만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 내가 다 짊어져야 하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여자를 때리는 거는 예. 그 좀 굉장히 좀 잘못된 행동이죠. 저도 예전에 여자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떻게 때렸냐? 저는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전 너무 화가 나서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양천 목봉으로 한 대 때렸습니다. 장난이고 베개 손베개로 머리를 한 대 쳐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예. 손베개로 머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예, 베개로 여성을 폭행했죠. 그것이 이제 베개 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저는 얼굴에 베개를 맞았습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여성과의 어떤 그 물리적인 다툼이었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 솔직히 말해서 그 진짜 뭐 여자 남자끼리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서로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미개하다, 예, 좀 우리 좀 저열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성에 앞서 있어야지 뭐 좀 지 생각대로 안 풀린다고 주먹질하고 뭐 패버리고 또 아주 그 나약한 새끼들이나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한테 지금 뭐 방송 보신 여성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분들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뭐 여자를 패는 거나 아주 그냥 찌질한 새끼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그지 않아요?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좀 여자한테 폭력을 행하는 거는 아주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했어, 코순이들아. 코트 형, 들은 물리적 폭행보다 언어 폭행을 더 기억할 걸. 그지, 나한테 온갖 그 쿠사리를 들은 여자친구들은 많았지.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따질 만한 걸로 따졌는데 전화로 행동을 멋같이 해.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난 얘기를 해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라든지. 예, 말로 하죠. 말로 풀어야지. 저는 여자들이 달아나요. 하도 말이 많아서. 예, 여자들이 이제 무뚝뚝한 남자 보고 막 가슴앓이를 합니다. 얘기 막 더 하고 싶고 수다스럽고 싶은데 남자가 대화를 잘 안 해주니까. 저는 제가 말이 많은 게 문제예요. 예, 여자들이 지칩니다. 지금도 방송에서 말 많잖아요.
형 여친한테 그래도 패드립보단 폭행이 더 심한 거지. 아니요, 전 패드립을 칩니다. 아싸리 그냥. 예, 저는 아싸리 그냥 패드립을 치고 말아요. 예. 그게 폭행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형 만난 여자들은 실어증 걸린답니다. 근데 헤어지고 나서 연락은 많이 와요. 오빠 옆에 있었을 때 몰랐는데 오빠가 해준 말들 다 맞더라. 나한테 참 어른 같은 남자친구였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지? 오빠 다시 만날래? 여친에게도 토크음식 화법 시전 디그그. 예, 오빠 다시 만날래? 그랬는데 전 안 만나죠. 예, 저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진짜 완전 그 손에 꼽을 정도예요. 다시 사귄 거는 다시 안 사귀어 저는. 헤어지고 나면. 예. 아, 무슨 제가 뭐 여자로 돈을 현혹시키고 하겠습니까? 전 제가 번 돈에 대한 엄청 그 애착이 있는 사람인데. 예. 그 끝에 전 돈 안 줘요. 뭐 자꾸 여자로 돈으로 여자를 현혹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없는 새끼들이나 하는 그런 생각이지. 예, 내가 돈이 많아진다 그래도 그 재수없게 생각하는 여자들은 그게 많아요. 여자 앞에서 돈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그 셀리 샤넬백 믿는 멍청한 새끼들이 있네. 방송적인 장치죠. 제가 걔한테 그걸 왜 줘요? 왜 줍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여자 친구도 마찬가지. 인간길도 최군 저격으로 기념글 올려라. 예, 왜? 또 뭔데? 최군 저격은 뭔데? 나 최군 저격했어? 난 누구를 아니 나는 근데 진짜 나 이게 좀 문제다. 이거 왜 문제냐면 봐봐 얘들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뭐 표적으로 놓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 새끼들은 그걸 이제 짜맞춰 프레임을. 아, 코트의 에임은 누구에게로 가 있구나. 나는 이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니까 그래? 아무튼 뭐 저는 그렇고 인방계를 올라가도 뭐 타격감이 없어요. 왜냐? 랄프한테 청룡 원홀도를 지워줬어요. 랄프가 알아서 싹 다 썰어버리고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후 충구하늘로 났는데 바로 충구이치 지들 멋대로 바꾸잖아. 예, 키키. 제가 좆될 건 그거죠. 제가 진짜로 잘못을 했을 때. 예. 제가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엄청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인방계들이 먹잇감이 될 수 있죠. 그 누구도. 그죠? 학고들도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 무조건 불어 뜯어가지고 방송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근데 거기서 당당할 수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인방계를 욕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 제가 앞으로 잘못을 안 하면 돼요. 예. 먹잇감을 안 주면 인방계를 야무지게 욕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 인방결 욕 야무지게 해주세요. BJ분들 아시겠죠? 예. 근데 매니저한테 커뮤니티 글이나 썰으라고 하는 게 안 미안하냐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멍청한 생각입니다. 지금 당신이 인방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나를 좀 이렇게 열어놔 시켜가지고 이제 수면 위로 띄어가지고 잘못한 사람 죄인으로 만들고 나를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해가지고 아주 성격에 문제 있는 놈 또라이 미치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스트레스 받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닌 걸 자꾸 맞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게 또 내가 그렇게 프레임이 생기잖아요. 저는 진짜 아직도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게 아프리카 복귀 초에 그냥 싹 다 썰어버릴 거 그랬었어. 진짜로 어느새 내가 그들의 그 이거에 놀아나갖고 내가 근데 왜 랄프가 입 열면 형 큰일 나?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랄프가 입을 열면 이제 큰일 난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저희 사생활. 예. 저희 사생활적인 부분에서 좀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런 거? 그런 거고 그 매니저를 시켜갖고 이제 썰어버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모든 BJ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 왜 그러냐? 찔려서 그런가? 이 새끼 관통돼서 그런가? 뭐 그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그냥 배기가 싫어. 배기도 싫고 그 저기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쌀이 그냥 안 올라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내가 만약 아마 인방길이 올라가게 될 때는 이제 그런 거죠. 방송에서 실수하거나
뭐 잘못하거나 법적으로 뭐 사고 치거나 그런 거 아니면 그게 올라갈 일이 없어요. 예.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안 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인반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 쌈배한테 패야겠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예. 네이버 실검 폐지돼요? 네이버 실검 폐지되는 거는 좀 아쉽네요. 이게 언제 어느 순간에서부터 기업에서 대가리를 써가지고 뭐 토스가 됐건 뭐 어플 같은 거에서 뭐를 검색을 해라,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면은 예 그걸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좀 네이버에 그게 떨어진다. 뭐가 떨어진다 그러지? 그 뭐가 떨어진다 그러지? 나 그 전문용어로 다 뭐라 그러냐? 대가리가 안 떨어진다. 아니 뭐가 떨어진다. 네이버의 수준이 떨어진다. 신뢰도. 그렇지. 신뢰도 같은 게 떨어지지. 그럼 누가 네이버 이용해 구글 이용하지. 그지. 신뢰도가 떨어져. 그런 거는 네이버에서 막았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내가 봤을 때는 코피셜이에요. 그냥 뇌피셜인데 지들끼리 짝짝꿍했을 것 같아. 네이버에서 이런 거를 왜 방치시켜둬갖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폐지의 수순을 겪게 만드느냐. 순기능도 있거든. 순기능도 있는데 왜 무슨 뭐 토스에서 뭘 검색하시면 뭘 드려요. 5,000원을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저는 그걸 검색한 새끼들 거지 새끼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검색하게끔 만드는 기업들이 개새끼들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그 어떤 상품에 대한 검색을 해가지고 어디서 띄우는 바이럴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시켰어야 됐다고 봐. 그러지 않아가지고 지금 괜히 나라에서 관심 갖는 어떤 사안이라든지 뭐 우리가 다 빨리 알아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이버 실검이 사라지면 우리가 모를 수가 있잖아. 나는 좀 이런 수순을 겪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예전부터.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정치병 걸려갖고 이거는 뭐 음모다 뭐다 해가지고 짜맞춰가지고 이래버리면 머리 아픈 거지. 뭔 말인지 알죠? 매니저 뭐 하냐고요? 매니저 뭐 하는데? 아 그럼 나 진짜 매니저 좀 줘야 될, 매니저 좀 많이 둬야 될 것 같아. 예. 털에 좀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아 내 방송에. 내 방송이 약간 좀 부정적이고 약간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풍기는 그 누구한테 도움 안 되는 개이새끼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걔네들을 쳐내야 되거든요. 채팅창에서 그런 거 치면은. 왜냐면 나는 걔네들을 엮이고 싶지가 않고 내 방송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한 세 명 더죠. 예. 내 방송이 뭐 취향에 맞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은 내 방송 룰에 맞춰야 되는데 솔직하다라는 명분하에 너무나도 반사회적인 말을 막 해. 그러다 보면 방송이 자극적으로 가. 그러다 보면 이제 어린 양들이 방송 보면서 그런 거 보고 막 따라해. 아, 이 방송은 이래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좀 서로서로 좀 이렇게 반사회적인 좀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내가 바뀌었잖아. 알겠지? 내 방송이 굉장히 좀 유한 편이야. 코트야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을까? 그거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먹고 살기 힘들고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작년을 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어. 2020년을 잃어버렸어. 2020년에 딱히 좋았던 소식들이 많이 없었거든. 계속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잖아. 2020년 사라진 어떤 그런 발전 없는 그런 내다버린 1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에 내가 이 직업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반사이익을 보는데 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사실 다들 힘들 때인데. 예. 와 코로나 벌써 1주년 되었네. 그니까 작년에 다들 이제 마스크 사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말을 존나 많이 한 것 같아. 지금 약간 입에서 단내 날 것 같은 정도? 예. 다른 BJ로 따지면 이게 지금 4시간 분량인데 저는 1시간 30분만에 야무지게 털었어요. 예. 말 뒤지게 많네 오늘. 죄송합니다.
예, 하루 휘방하면은 말이 두 배로 더 늘어요. 미안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예. 죄송해요. 말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수다스러운 사람 같아요. 예. 진짜 좀 줄여야 되는데. 아, 너무 투머치야. 싫다며 좋으나 했네. 어. 오늘은 소통하기 싫다 그랬어? 아니야. 난 언제나 여러분들 소통하는 게 좋아요. 집에 항상 혼자 있지만 둥둥이만 둥둥 뜰듯. 어, 집에 혼자 있지만 할 말이 하도 많아. 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호사가이자 사색가. 생각이 많아서 사색을 많이 하죠. 예. 그럴싸하죠? 예, 담배 좀 줘 봐. 백태 혀클리너로 싹 긁고 캠에 보여주라 반찬으로 쓰게. 어, 재미없고요. 싸움대 한 대 필게요 여러분들. 한싸움 합시다. 예. 인방호사가. 어, 맞아. 나 인방호사가야. 어. 아, 근데 아까 나나님인가? 그분 BJ 아니죠? 아니지? 어, 근데 조용하게 풍선 많이 써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 아, 다혜랑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다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마 오지 않을까요? 예. 진짜 출근할 마음 있냐고 물어봤더니 출근할 마음 있대. 그래서 다혜랑 게임을 좀 같이 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어째 집에만 있는데 할 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능력이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제가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예,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친구가 없고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여자친구랑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자랑은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재미가 없다 그래야 되나? 대화를 하면은 대화 주제나 관심사가 나랑 전혀 달라. 그래가지고 대화의 장을 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그나마 여자친구가 좀 맞추거나 그러면은 두세 시간 금방 녹일 수 있어요. 대화를 많이 하면은 내가 대화의 의상이 좀 의사가 좀 있으면. 근데 그럴 때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뭔가 잘못했을 때, 여자친구한테 뭘 잘못하거나 여자친구의 마음을 풀어줘야 할 때, 그때 이제 전화해가지고 계속 말을 해주죠. 때도 당하기만 하더라. 맞아요. 우리가 친구가 되어. 문 좀 열어라. 어, 맞지. 여러분들이 내 친구지. 어, 근데 친구비 안 내. 야, 난 진짜 궁금한 게 왜 친구비를 안 하니? 왜 현질을 안 해? 아니 이렇게 말 많은 친구를 뒀으면 친구비를 내야지. 친구비를 왜 안 내고 왜 현질을 안 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노잼 시간을 책임지는데 꿀잼으로 만들어드리고 시간을 높게 만들어드린다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녹여드리는데 예? 그럼 이런 식. 와, 벌써 코트 방송 봤더니 벌써 와 7시간 녹았네. 와, 야무지다. 시간 잘 갔네. 유기용 친구비.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그러지 마요. 예, 진짜로 친구비 좀 합시다. 우리 나나님이야. 나이츠 나이츠 츠르.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식비가 119개. 나이츠 나이츠 츠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나나님이랑 아, 우리 식비랑. 나나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오늘 재방송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오늘 처음 오신 건지 아니면은 예전부터 보시다가 오늘 이렇게 풍선을 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과묵합니다. 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풍선 쏘면서 과묵한 사람들. 네. 팬가 고맙습니다. 돈 벌어서 꼭 하겠다고. 돈을 벌어서 꼭 하겠다라는 말보다는 내 주머니를 열어보고 100원 한 장이라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예. 주둥아리로만. 우리가 아직 어색한 사이. 아, 내가 이번에 저 사다리 야무지게 탔는데 돈 따면 바로 줄게. 아, 코트 야, 나 오늘 토토 야무지게 들어가는데 오늘 어디 이기면 줄게. 이런 개새끼들이 싫어요. 왜 저한테 뽀찌를 줍니까? 내가 진짜 진정성 있게 필요해서 네가 네 방송 재밌고 네 방송 보다 보면 시간이 잘 가, 코트야. 난 네 방송이 내 취향이다. 하면은 그럴 때 좀 줬으면 좋겠어. 어.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 좀 구분하고 삽시다. 팬가입을 언제까지 안 하고 그렇게 방송 손가락만 쪽쪽 빨면서 볼 겁니까? 예? 언제까지 사리 추가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 시간이 좀 줄어들면은 그때 또 나한테 뭐라고 합니다. 아, 간짜장이 나이츠 나이츠 치르. 고맙고. 언제까지 여러분 사리 추가만 하실 거예요? 냄비에 국물 싹 다 비었는데. 예? 진짜로 이 무한 리필 집도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시간 초과하셨으면 그래도 좀 만난 건빵은 안 바뀐다 형. 예, 방송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저한테 당근 좀 주세요. 예, 언제까지 그래 공짜로만 볼 거예요. 아, 우리 산장님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좀 많이 받는 날이 있어야죠. 예. 자, 아무튼 이제 19세 한번 걸고 야무지게 한 싸움 합시다. 아, 우리 나나가 또 100개를 나이츄. 아니 나나님 뭐 팬닉 한번 다시죠. 예? 이 새끼 학창 시절 빙 뜨던 습관 못 버렸노. 아, 내가 무슨 빙을 뜯어. 나는 새 가슴이어가지고 빙도 못 뜯었어. 어, 돈도 안 빌리던 사람이야. 성팔이도 너무 고맙고 100개. 자, 한 싸움 하자 얘들아. 경주마가 제때제때 찌어야 된다고. 여자 닉네임 같으니까 바로 잡네 이 새끼. 아, 그게 아니라 나나님이 얼마나 착하냐 지금. 풍선 쏘는 스타일이 진짜 이쁘지 않냐? 그냥 채팅 안 해야지. 다소곳하게 계속 300개, 200개, 300개, 첫 생각이야. 100개? 야, 얼마나 좋냐. 어. 3을 피웁시다. 19 갈게요. 싹 어, 한 쌍 하자. 아, 좋다. 성태가 내 이상형 알고 싶다고. 내 이상형은 딱 그거야. 피부 성인 아토피가 없으면서 어, 모공 각화증이 없어야 돼. 어, 그리고 몸에 털이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모량 뭐 그 정도. 거기다 이제 좀 몸에 문신 없었으면 좋겠어. 문신 아예 없으면은 더 좋아. 근데 조그맣게 이상형, 코트 이상형. 조그맣게 약간 그 소주 병뚜껑 정도의 그 정도의 문신이 있으면은 그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 어, 감동란. 동란이는 저기 없어? 근데 역캠은 싫어 얘들아. 솔직히 말할게, 역캠은 이제 안 만나고 싶다. 일반인 만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 어, 형 포맨 고백 한번 불러줘. 아이고, 우리 산정료가 또 100,000개. 와, 야무지다. 오케이, 쌈배 피고 고백 1절 불러줄게. 불러줄게. 아, 저렇게 천개 쏘면서 노래 부르면 바로 불러줘야지. 어, 역캠이 싫은 마인드는 뭐냐면 좀 때묻었어 생각에. 나도 때묻었는데 둘 다 때묻으면 싫잖아. 한쪽은 순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고 삶의 지혜를 좀 알려주고 싶고 그런 게 좋아. 둘 다 뭔가 너무 좀 때묻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연애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월감 느끼고 싶은 거네. 아예 그건 아니야. 그 여캠이랑 사귀면 또. 형 그럼 밖을 좀 돌아다녀야 여캠 아닌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여캠 아닌 사람들 만나. 만날 수 있어. 맘먹으면 만나. 근데 맘먹으면 만나는데 뭔가 하나씩 나사가 빠졌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눈이 높다고 생각 안 하거든. 아, 물론 내 외모보단 더 나은 수준을 만나고 싶지. 근데 여러분들도 맞잖아. 어, 여러분들도 배고프다고 아무 그냥 음식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주워 처먹을 거예요? 아니죠. 기왕이면은 잘 차려진 음식. 어? 그죠? 먹을 걸로 비유해 죄송하고요. 제가 돼지라 그렇고요. 나사 네. 빠진 이후 코트 방송 보는 여자. 아니야, 내 방송 보는 게 어떻게 나사 빠진 거야. 내 방송 보면서 얻어가는 것도 은근히 많은데 얘들아. 그래, 우리가 뚜벅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막 13년 탄 무슨 소나타 이런 거 타고 다닐 건 아니잖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고 내 외모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다 사람 심리야. 어, 그거 있더만, 외모 그 서열 그 만화로 나온 거 있던데? 누가 그린 거? 랄프가 찾아봐. 그럼 그 뷰티 유튜버는 13년씩 소나타라는 소린가요?
아니요? 예.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제 이거야.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야. 외모도 2017코트 난 BJ들의 BJ이다. 야들아, 내가 얘기하는 그 외모의 그 피라미드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남자 상이야. 존잘남. 얘네들의 그 아우라는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매력이 좋아도 이기가 힘들어. 아니면 진짜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거나 권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정말 절세미녀를 만나기가 힘들어. 이런 외모를 가지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못 가진, 외모를 못 가진 사람들이 매력으로 승부를 보지, 남자들이. 그림체 비응신 같네. 뭐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또 좀 뭔가 매력이 통, 진짜 매력이 넘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그 남자 상, 그러니까 외모 피라미드 중에서 먹이서열, 먹이사슬 중에 제일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 상이야. 남자 상이.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바로 여자 상이. 남자 보통 이하는 감히 짝사랑도 못한다. 수준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여자 보통 상보다 대시를 덜 받는다. 외모만으로는 신분 상승 가능함. 이 정도의 그 절세 미녀. 절세 미녀를 만나는 게 사실 진짜 쉽지 않죠. 예. 절세 미녀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에서 여자로 봤을 때 절세 미녀 축에 들어가는 여자는 누군가? 글쎄요. 누가 봐도 우와, 입 벌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좀 가오가 사는 마이미. 같이 걸어 다니는데, 같이 데이트하러 다니는데 CGV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많은 커플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저 커플을 딱 봤어. 남자는 추남이야. 근데 여자가 존나 이뻐. 그런 여자를 딱 데리고 다니는 걸 딱 보면은 괜히 마음속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와 비교를 하게 돼.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여자들도 그런 게 있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다른 커플을 봤는데 와, 여자가 급이 진짜 높아. 그럼 와, 돈 많아서 했겠지? 야,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지? 왜 지차 타겠지? 와, 저 새끼 뭐 가쁜가? 와, 뭐야? 탱글다히. 이런 생각을 하죠. 우월감 느낄 수 있는, 내가 데리고 다녔을 때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여자가 바로 이런 여자 상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그 외모 서열 피라미드의 이제 그 밑에 층, 여자 상위 바로 밑에 층에 있는 게 바로 여자 보통입니다. 여자 보통상. 얼굴, 성격, 스타일 등의 이유로 여자 보통보다 매력적임. 알바 면접 프리패스. 보통 이 정도가 꽈탑. 예. 저는 이런, 근데 재수없다. 내가 막 여자를 품평하는 막 이런 거 같아갖고 좀 많이 재수없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런 부류를 좀 많이 만나긴 했어요. 이런 부류를 좀 은근히 만났습니다. 예. 예. 이런 부류를 만났고, 저도 사실은 이런 부류는 만나기 힘들어요. 그림체 예. 여자 보통 맞아. 그냥 비만한 수마인데. 솔직히 진짜 한 5년에 한 번 정도? 5년에 한 번 정도 연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예. 저도 이 정도 층에 있는 분이랑 연애를 은근히 좀 해본 거 같아요. 꽉 캔 끄고 얘기할게요. 왜냐면 좀 재수없기 때문에. 이런 부류. 예.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이런 부류가 이제 좀 대시도 많이 봤죠. 왜냐?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허우대가 나쁘지 않고 이 여자한테 뭔가 좀 고백을 하거나 이 여자한테 좀 관심을 표하면은 왠지 받아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해볼만한데? 이런 거 뭔지 알지? 해볼만한디? 이런 거 그래서 걸리면은 아 좋다, 안 걸리면은 아이 까비 아깝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예. 그치, 바로 그 밑에 층에 있는 게 남자 보통 상입니다. 그냥 반반하고 그냥 뭐 크게 뭐 단점 없는 약간 그런, 이런 부류가 이제 바람둥이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 의외로 이런 부류가 바람둥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꼬이니까. 예. 일단 우리랑 마시는 공기 자체가 달라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항상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도 진짜 괜찮은 여자친구 만나요. 외모적으로 좀 딸리더라도 자기한테 정말 이 정도로 나한테 잘해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연애를 합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여자 상이랑 남자 상이랑 같이 만나, 둘이 만나면은 좀
마찰이 심해요. 예, 서로 간에 잘 안 맞아. 여자 보통상이랑 남자상이랑 이렇게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러면 좀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로 존심이 세니까. 맞아, 서로 좀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저도 솔직히 진짜 이렇게 태어나고 싶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인방 안 봤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인방도 안 보고 그냥 좀, 예, 외모가 상당히 많은 그걸 차지해가지고 내 인생이 엄청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네, 너무 외모 그 뭐지? 너무 외모 뭐라 그러지? 그거랄표야? 외모 지상주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좀 약간 못마땅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삶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사회는. 그 이제 남자 보통상, 예, 아까 서열에 대해 말씀드렸죠. 피라미 외모 서열, 먹이 서열 가장 상층에는 남자상이, 그 다음에 여자상이, 그 다음에 여자 보통상, 그 다음에 남자 보통상. 그럼 이제 그 이제 하위층으로 내려가면 이제 바로 이거죠. 예, 남자 하위, 여자 하위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남자 하위예요. 예, 남자 하위가 바로 그 밑에 층을 차지합니다. 요런 남자들이 요런 여자들을 타겟으로 놓죠. 왜냐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아예 포기해버린 새끼들이 있어요. 한두 명쯤은 그냥 외모적인 걸 아예 포기해버렸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해요. 그럼 포기를 하면 이렇게 둘이 만나요. 예, 여자 하위랑 남자 하위랑 이렇게 둘이서 만납니다. 예, 그리고 주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주위 시선을 신경 안 쓰게 되죠. 예, 둘이서만 사랑하고. 근데 좀 그릇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두 커플을 보고 구만 코카페원들, 예, 이 두 사람을 보고 끼리끼리 만나네, 다니고 싶을까? 이런 그릇된 생각으로 이들을 굉장히 좀 그렇게 좀 무시하는 듯이 그렇게 보기도 하죠. 예, 유유상종이네 약간 이러면서. 예, 포기해버린 애들은 이렇게 만나죠. 가장 밑에 층에 있는 게 어찌 보면 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여자 하위. 예, 여자 하위. 뭐 이런 사상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여자 하위로 좀 이렇게 태어나면은 좀 짠하고 그래요. 예, 좀 짠하고 그래요. 그래서 못생겨 뚱뚱한 여자로 태어나는 게 더 좀 슬픈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능력이 좋아도 사실 아니지. 남자들이 좀 꼬이기가 힘들지. 슬픈 현실인데 여자 하위 할 바에 나 같아도 패미로 지나 할 듯. 슬픈 현실인데 아싸리 받아들이고 그 안에 행복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세상은 원래 태어날 적부터 불공평합니다. 예, 우리가 출발선이 다 같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차라리 나는 이 외모로 태어나면은 여자로 이제 그런 좀 외적으로 많이 못났으면 차라리 전 자기 개발할 것 같아요. 예,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좀 잠시 접어두고 내가 자기 개발 오지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업적을 만드는 거지. 사회적으로 어떤 족적을 남기면 나중에 이런 부분을 보고 나의 진면모를 보고 나의 내면을 보고 만나줄 남자들이 또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피해의식 같은 거에 갇혀 살면은 오히려 자기만 슬퍼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어디 외모 피라미드의 어느 구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좋은 사람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청자분들은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아, 저도 이제 올해는 진짜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요. 예, 좋은 여자 좀 만나고 싶네.